안녕하세요. 자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왜 켰냐면요. 갈비살. 보이시죠? 이게 갈비살이래요. 저는 이걸 몰랐는데, 우리 그 인사 쪽에 있는 그, 여사원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긴 지금 미국은 토요일 오후 한 5시 45분 되는데요. 오늘 출근했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회사를 나갔다가 한 4시에 좀 돼서 퇴근하면서 얼마 전 갔더니 진짜 이게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맛을 보려고 구웠는데, 아, 정말 맛있네요. 요거 아주 기대됩니다, 요거 진짜로. 그래서 우리 그 여사원이 한번 사다 먹어보라 해서 사왔는데, 아주 보기만 해도 이거 맛있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저녁 겸 먹으려고 사왔어. 오늘은 나는 그냥 혼자서 먹어보려고. 그래도 요거 하고 이게 있으면 또 요게 필요해서 위스키 요거 뭐 저렴한 거 하나 또 사왔어요. 같이 간단하게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. 한 두 종 고소 먹어봤는데, 아, 맛있습니다, 진짜. 내가 미국에서 한 8년, 이렇게 살았는데, 아, 이건 몰랐네. 맨날 스테이크만 사다 먹고 그랬지. 아, 자, 건배. 맛있습니다.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돼. 아무튼 맛있네요. 어찌됐든 선택 잘한 것 같다. 내일은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몽고메 되는 데가 있어. 거기 가서 한국 미용실에 머리도 깎고 또 오는 길에 한국 마트가 있어요. 거기 뭐 식품점 없는 거 없어. 김치서부터 오면서 거기서 장 좀 봐오고 그러려고 이제 머리 예약해놨어요. 내일 10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8시 반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나름 스케줄을 잡아놨어. 맛있네. 아니 우리 여사원이 팀장님 월마트 가니까 맛있는 거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그랬더니 뭐래. 내가 월마트 내가 여기서 한 8년 살았으니까 그래 찾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 놓쳤네요, 요거를. 아, 맛있습니다, 갈비살. 한국에 있을 때도 갈비살을 좀 먹었었는데, 꼭 그 맛이네요. 아무튼 맛있고,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. 내일은 몽고메리 가서 정말 맛있는 것 좀 사다가,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무튼 내일 맛있는 거 사다가, 다시 한번 찍으면서, 영상을 올릴게요. 이거 맛있습니다. 보시는 분들 갈비살 사다 한번 드셔보세요. 갈비살에다가 위스키 건배. 짠. 술은 싸. 언제 먹어도. 욕 나와 아주 싸서. 맛있습니다. 내일 맛있는 거 하다가 한번 다시 잘 찍어볼게요.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다시 봅시다. 안녕.